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며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법칙은 자연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또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서도 그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그 사도인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이 놀라운 법칙을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리고 육신의 욕망과 쾌락과 죄악을 쫓아서 살면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고 나중에 축복된 삶을 살 거라고는 이러한 허황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리라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더 키워주.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심을 때 나쁜 것을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둔다든가 좋은 씨앗을 심고 나쁜 열매를 거둔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이 심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려고 하면,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은 여러분 인생은 심는 대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좋은 씨앗을 여러분이 심어야 됩니다. 나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길 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사실은 이것도 과거에 내가 심은 결과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내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와 운명과 나의 미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축복된 인생을 살길 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좋은 씨앗을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어떤 씨가 좋은 씨일까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앗을 나의 영혼 안에, 내 심령 안에 이 말씀의 씨를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 그 복음의 씨앗을 내 심령 마음밭에 심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입술로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 마음판에, 내 심령 안에 말씀을 심으면은 여러분 지금은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지금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가 옛날에는 바이킹족, 해적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도버 해협을 지나가는 상선들을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하고 이런 원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판에 심으면서 그 해적의 나라가 여러분 흰사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심령 안에 심으면은 내 운명과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지 않는 그 어떤 교육이나 방법으로도 안 되는 사람도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심으면 돼.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냐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야도 두렵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이 푸르고 그리고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안에 심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하게 되고 그 영혼은 목마르지 않게 되고 그 삶은 풍성해지고 놀라운 축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마음밭 안에 말씀의 씨를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여러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족 구원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가족을 구원하려면 가족들의 심령 속에 늘 복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면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 그 아이의 마음밭에다 그 심령 안에다가 복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계속 심어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고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어떤 세상이 유혹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살길 원하면 먼저 여러분의 이 심령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살려면 좋은 말을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 있죠. 성경은 네 말하는 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말에는 성경에 보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살고 죽는 것이 뭐에 달렸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면 배가 거대하고 큰 배가 있는데 이 배를 움직이는 것은 그 배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조그만 키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은 바로 이 말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고. 그리고 이 말의 파괴적인 능력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이 안 좋은 말 한마디가 그 인생 전체를 불사르고 파괴할 수 있다고. 얼마나 이 말을 우리가 가려서 바른 말을 옳은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말의 중요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그 광야 끝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보내서 어디가 동네가 있고 또 어디 군인들이 있고 어떻게 가야 될지 이걸 한번 먼저 알아보자고. 그래서 정탐꾼을 12지파에서 족장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불신앙의 눈으로,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왔던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고 사람을 삼키는 땅, 매우 안 좋은 그런 땅이라고 그 땅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은 적과 꿀은 흐르는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 아닌 10명의 정탐꾼을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에 불려내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죽게 되었다, 여기에서 다 멸망하게 되었다고 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다 멸망하고 한 명도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그 적과 꿀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와 운명은 내가 오늘 어떤 말을 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언어, 잘못된 말을 심으면 그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더우면, 요즘 올해 굉장히 더웠죠. 근데 더우면 뭐라고요? 더워서 죽겠네. 아, 더워서 죽겠다고 그래요. 그럼 더워서 죽겠다는 사람은 더워서 여러분 열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하면 괴로워하다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이 있으면 미치겠네, 못 살겠네, 환장하겠네 그럽니다. 또 실패하고 나면 다 끝났어, 되는 것이 없어. 그럼 그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면 여러분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나쁜 말, 안 좋은 말은 버리고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잘못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불신앙적인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의 말 대신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비판의 말 대신에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저주의 말 대신에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속상하다고. 이 빌어먹을 놈은 자식아. 빌어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망할 놈은 자식.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너무 함부로 말해. 이놈은 지금 저래도 앞으로 크게 될 놈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실패의 말을 하지 말고 성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파괴적인 말 대신에 우리는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말이 바뀌지 않으면요 축복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라는 게 뭐겠어요? 첫째, 죄인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이것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두 키워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데, 구원은 받았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해, 축복된 인생을 살지 못해. 왜 그런 거 보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열심히 봉사해도 왜 축복을 못 받은가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해요.
이 말이 파괴적인 언어, 늘 불신앙적인 언어, 기도해 놓고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집사님 기도했으니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 그럼 어떻게 기도한다고 될까요? 이래. 그러니까 안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입술로 말하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 앞에 산과 같은 문제가 있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는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지난 주일날 설교처럼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네. 내 어떤 실수하고 어떤 그런 시행착오를 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다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이제 틀렸어. 끝났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한테 절대로 안 돼요. 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축복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급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된 말을 하지 말고 참말을 하고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먼저 여러분의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이 말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한번 할까요?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를 심는 대로 뭔다고요? 거둔다고. 심는 대로. 근데 내가 좋은 것을, 좋은 말을, 축복의 언어를, 성공의 언어를, 이런 언어를, 말을 심어야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데 맨날 저주의 말, 파괴적인 언어, 불신앙적인 언어, 비판의 언어, 이런 걸 심고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혀라고 했잖아요. 다 동물들도 길들일 수 있어. 그런데 길들일 수 없는 거.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왜?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의지와 내 노력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내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목사니까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곤피반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정말 생각해 보지도 않은 그런 성령님의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내 입술로 그런 학자의 혀를 주셔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소망을 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말을 잘 심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절대 오늘부터 나쁜 말 안 하리라 이렇게 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긍정의 사람이 되면 긍정적인 말을 해, 믿음의 사람이 되면 믿음의 말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모든 것을 절대 긍정으로 사고하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훈련하는 것, 연습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로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축복의 씨앗이 뭐냐? 그러면은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가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 보래요. 여러분,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성경은 이게 우리의 축복의 씨앗이고, 이것이 하늘 문을 여는, 여기 보면 하늘의 문을 열고 그랬잖아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십일조 이런 걸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심을 것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일조를 드리라는 것은 그 만물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를 시험해 보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십일조를 하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십일조를 하라 하면은 100만 원 얼굴 받은 10만 원 하면은 내가 손해라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만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 보라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저는 처음에 이 헌금에 대한 설교는 진짜 두려워서 못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왜? 아유, 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갔는데 헌금에 대한 설교를 딱 첫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처음 교회 갔는데 딱 헌금하라고 11조 하는 설교하더라.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갔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굉장히 이 헌금에 대한 11조나 이런 설교하려면 엄청나게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98년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내가 이런 설교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거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11조의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11조 설교하면요, 하나도 부담이 안 돼요. 왜? 이걸 바르게 가르쳐 축복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이거를 안 가르쳐가지고 목사가 성도들이 복을 못 받으면 직무유기야,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든지 목회자는 성도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된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뭘 하겠어요?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보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다른 건 시험하지 말라, 이건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축복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다시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보면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복이 임하는 그런 이 축복의 씨앗이 여러분 11조입니다. 물질의 복만이 아니요, 특히 물질의 복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개업예배 사업을 한다고 개업예배를 가면은 이제 11조 생활 잘하신 분들은 그런 거 안 하지만은 이제 아직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꼭 사업의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제가 가르쳐요. 왜? 이걸 안 하면요,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사업을 해도. 근데 온전한 11조 생활 하면은 하나님이 사업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기 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그랬잖아요. 하늘 문만 여는 게 아니에요. 사업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멘? 네. 그 뒤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그때는 농경사회거든요. 농사를 지어 메뚜기가 와서 다 갈라가 먹어버리면 어떻게 헛수고가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건 뭐냐면 오늘날로 하면은 내가 애쓰고 수고한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그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주시고 물질이 새 나가는 걸 이걸 다 사고나 재난이나 이런 것부터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한 전에 떨어지냐는 어떤 학생이 들어갔는데 중간에 학교를 졸업 못하고 중간에 퇴학을 당했어요. 기한 전에 떨어진 거. 아이를 임신했는데 아이가 출산을 했는데 중간에 유산이 돼. 기한 전에 떨어진 거. 군대를 가서 군대 생활을 잘 마치고 만기 제대를 해야 되는데 무슨 사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의가사 제대 이런 걸 해. 그러면 여러분 기한 전에 떨어진 거.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중간에 부도나 기한 전에 떨어진 거예요. 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 정년퇴직까지 했는데 중간에 명퇴 아니면 어떤 거로 해가지고 회사에서 해직을 당해 직장을 잃어버렸어. 이게 뭐냐면 기한 전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아멘. 한번 해봐요.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땅이 뭐라고요? 아름다워. 삶의 터전이 점점 더 좋아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고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도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자동적으로 돼요. 근데 예수님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아는데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복을 받아야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하고 아, 나 봤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서 다 그 길들을 하나님께 열어주셨다고 이러면서 그럼 자기들을 볼 때 어때요? 다 인정할 수밖에.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축복을 못 받으면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는 전도할 수 있어서 아는 사람한테는 전도가 안 돼요. 형제들, 친척들 전도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으면 전도의 문이 열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여러분 구원만 받지 말고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간증은 말고 죽게 생겼다가 살아난 간증 뭐 병들었다가 그런 간증 말고요. 죽게 생겼다가 살아나면 그게 간증은 간증이지만은 너무 힘들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 말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간증이 넘쳐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러잖아요. 병들어 죽게 생겼다가 기적적으로 살아. 얼마나 힘들어. 사고 나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차 뒤집어졌는데 거기서 기어나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아, 보니까 하나도 안 다치네. 아, 간증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간증은 별로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간증.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큰 축복을 받은 복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리고 그 손주인 야곱 다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율법시대에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 율법시대 전에 있던 사람들 온전한 11조를 주로 큰 축복을 받았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록펠러.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자산의 가치를 따지면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록펠러의 축복의 비결은 무엇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받고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그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조를 안 드리면 이건 축복의 씨앗을 안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이 새 나갑니다.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온전한 11조 생활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어디론가 물질이 다 새나가. 그리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압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 왜? 이게 축복의 씨앗인데 이걸 안 심으니까 그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정말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미래가 복된 미래가 되기를 원하면 이 11조가 축복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우리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된다겠죠. 첫째, 복음, 말씀의 씨앗을 심어. 두 번째, 좋은 말을 심어야 된다. 세 번째, 이 축복의 씨앗인 11조를 심고,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도한 대로 여러분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할 수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엄청나게 잘 살잖아요. 일본을 이미 국민소득을 1인당 국민소득이 앞섰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인 그 수출 무역액도 일본을 이제 앞지를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은 예전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일본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죠. 그때 국민소득이 1인당 5만 불 거의 가까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더 못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3만 6천 몇 불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작년에 410불인가가 국민소득이 더 낮아요. 그리고 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가치도 그들이 훨씬 우리보다 적고 지금 수출액도 적어.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고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 다 합쳐도 안 된데 지금 허리가 잘려져가지고 이 남쪽에 사는데 이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한 결과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두 번째로 끝에서 가난했던 이런 나라,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한강의 기적을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여러분 어떻게 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둘의 공동체를 만든 김진홍 목사님 어떤 영상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식물이 한 5천 종류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럽은 그 유럽 전체 하면 그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유럽 전체에도 4천 몇백 가지 정도 있대요, 식물이. 근데 우리나라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5천 가지 정도. 그런데 있잖아요, 그 5천 가지 정도 중에서 2,600 가지가 있잖아요, 약효가 있대요. 2,600가지가 약효가 있어. 그러니까 뭐, 그 목사님이 가지고 나와서 그래. 질경이 이렇게 뽑아갖고 왔어요. 그러더라. 이게 뭔지 아냐고. 질경이가 뭐, 보니까 나도 그거 있잖아요. 차전차피 여러분 있잖아요. 배변 활동 원활하게 하고 뭐, 이거 혈류를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런 막 하더라고요. 또 달맞이 꼭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 재밌으시잖아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면서, 이게 뭐가 어디 좋은 줄 알아요? 막 이러면서, 아주 재밌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질경이 길에 받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는지 이 땅이 금수강산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자는 예전에 필리핀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얼마나 우리나라로 잘 살았습니까? 장충체육관을 여러분 누가 지은? 필리핀이 지어준 거예요, 장충체육관. 네, 여러분. 근데 그 나라는 지금 얼마나 못 사는 거예요? 이제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죠. 우리는 정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한류가 여러분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예? 아, BTS뿐만 아니라 뭐 요즘 뭐 K-POP 그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지금 K-반도체 그러잖아요. K-방산, K-컬처, 뭐 K-푸드, 뭐 K가 그냥 싹 다 휩쓸고 있어. 근데 제가 재밌는 게 보니까 이제 저도 이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또 요즘은 뭐 삐끼삐끼라고 하는 그게, 아, 이거 잘 모르신 분들은 전혀 유튜브를 안 보시고 어쩌겠는데 그게 지금 전 세계를 또 이게 강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조회수가 뭐 7천만 회가 넘었는데 기아 타이거즈에서 이제 졸리려고 하신 분들은 또 이런 거 하면 안 졸아요. 예, 저도 옛날에 기아 타이즈 전에 뭐 했어요? 해태, 우리는 해태에서 해태. 그래가지고 해태 게임 있는 날은 아, 수업이 안 돼.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 났었죠. 근데 너무 그때 혜태가 잘해가지고. 근데 이제 혜태가 망하고 지금 기아로 됐는데 요즘 좀 이제 또 기아가 전화하는데 그 보니까 뭐 어떤 그 치어걸이 나와가지고 리더가 이렇게 막 손을 한 대 삐끼삐끼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자기 투수가 공을 탁 던져가지고 삼진 스트라이크를 상대편을 시키면은 그때 약 올려준다고 해가지고 삐끼삐끼 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전 세계에 지금 뭐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뭐 7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저기 하고 그 삐끼삐끼 했던 그 치어리더, 치어 그 거리 막 중국에 갔는데 대만에 갔는데 이 연예인보다 더 인기가 좋고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나는 보잘 것 없어도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미래는 내가 기도한 대로 됩니다. 눈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기도하면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갚아주십니다. 언제? 현세,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내세에서도 여러분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내세에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으로 여러분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열매를, 예,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까요? 조금 맺어야 될까요? 많이 맺어야 돼. 근데 헌신 조금 하면은 조금밖에 안 되죠. 여러분이 자 보십시오. 이 오늘 말씀에 심는 대로 뭐 한다고요? 거둔다. 그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콩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둔다.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둔다는 말뿐만 아니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크게 한번 하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했냐? 여러분이 먼저 있잖아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어디다 심느냐가 중요해 이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런 말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렸어요. 근데 이거는 네 종류의 밭이 나와요. 길가, 돌짝과 가시밭, 좋은 땅, 옥토가 나와.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씨를 뿌렸는데 씨는 다 똑같아.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옥토밭이나 씨는 똑같은 씨인데 길가밭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먹어가지고 심었지만 열매를 못 맺었어. 하나도 못 맺어.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씨는 좋은 씨인데 열매 맺지 못하고 다 말라져 죽었어. 가시밭에 심은 것도 열매 맺지 못하고 가시가 찔려가지고 다 열매를 못 맺었어.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 최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 열매, 그 다음 좋은 땅에 떨어진 건 60배 열매, 그리고 좀 좋은 땅에 떨어진 건 30배 열매를 맺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좋은 씨를 심어도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다 심어라? 좋은 땅에다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자, 이 여기 사도 바울이 또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육체에다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좋은 건 못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씨지만은 어디에다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좋은 땅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라든가 마음이 순수한 사람, 이런 사람. 근데 마음이 아주 길가와 같이 뺀질뺀질하고 돌짝같이 강팡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씨를 뿌려도 어떻게 돼요? 열매가 잘 못 맺는. 그리고 이 가시밭은 뭐냐면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봐보세요. 돈에 미쳐있고 세상 쾌락에 빠지고 이런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동부시장에 가서 늘 전도할 때 내가 이 전도팀한테 아, 동부시장 좀 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돈이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효과적인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만날 10년 동안 그렇게 해도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해. 그래서 그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말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그 말을 내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땅에다가 마음밭이 좋은 사람 좋은 교회에다가 심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가끔 우리가 보면은 아, 어떤 분들은 이래. 우리 꿈의 교회는 성도들도 많고 헌금도 많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개척교회 도와준다고 있잖아요. 어떤 그런 데다 11조를 보내고 또 있잖아요. 막 헌금을 보내고 이래. 근데 여러분 11조는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그런 교회에다 11조를 해야 돼. 내가 여기서 꿈의 교회에서 양식을 먹고 있는데 어디 저기 뭐 다른 지역에 있는지 광주 초대교회를 보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원리가 안 되니까 축복을 못 받아. 그러면은 왜? 내가 섬기는 그 재단, 내가 양식을 먹는 그 재단에다가 소속된 데다 그건 11조는 뭐냐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5대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의무 가운데 하나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드려야 돼.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성경공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교회가 어렵다고 미자리 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어렵다고 도와준대.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잘 보고 해. 정말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을 살려는 교회, 목사님이 정말 영혼 구령에 불타는 열정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인지 이걸 봐야 돼.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거기다 헌금을 보내고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밭이 아닌
나쁜 밭에다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땅에다가 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인간적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돼. 그 저는 목회자지만 그랬대. 육신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들, 세상적으로 하는 목사들은 교회가 아예 안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래야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께 매달리든지 해가지고 변화가 되지. 육신적으로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되면은 여러분 그 목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관을 도울 때도 마치 이 선교단체 도와줄 때 이 선교단 진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기관인가? 예, 네,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 좋은 땅에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그것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아멘. 예,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가 좋은 씨를 좋은 땅에다가 어떻게 심으라고요? 많이 심어야 됩니다. 아멘. 네. 좋은 씨를, 첫째는 좋은 씨를 심어야 되겠죠. 근데 어디다? 좋은 땅에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좋은 땅에다 많이 심어야 됩니다. 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니까 안 심으면 어떻게 돼요? 거두지 못해. 그렇죠. 그럼 적게 심으면 적게, 많이 심으면 많이, 안 심으면 못 거두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인생은 심는 대로 되니까 좋은 씨를 좋은 땅에다 최대한 많이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을 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막 씨를 심고 막 이렇게 해도 금방 열매 맺는 게 아니야. 어떤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홍삼 같은 경우도 막 6년씩 기다려요. 6년근 홍삼 그러잖아요. 어떤 것은 우리가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죠. 어떤 것은 한 달 만에 거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거두죠. 우리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좋은 말을 심고 좋은 씨를 심고 또 축복의 씨앗을 심고 기도를 심고 막 선행을 심고 이런 걸 심었는데 아, 나 금방 축복이 오고 금방 뭐 좋은 열매를 거둘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어떤 분들은 11주 하다 시험 들어.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 낙심해. 여러분 절대 그러면 여기 보면 뭐라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거두게 된다.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운명은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좋은 씨를 심어야 됩니다. 말씀의 씨, 좋은 말, 11조, 기도, 선행과 사랑과 섬김과 봉사, 헌신의 씨앗을 좋은 땅에다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